웃으시면서 하셔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쵸? 땀 흘리고 웃으면서 해야지. 자, 다리 절대 이렇게 벌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오므리시면.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저는 사실 길치, 음치, 박치, 몸치예요. 그런데 제가 의도하지 않게 교정을 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살이 빠지고 나니까 무릎이 아팠었던 것도 없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무게를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라인 댄스를 배우게 됐습니다. 한달 정도 전에 저희 동문 선배님이 라인 댄스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대생들, 후배들, 선후배들을 모아놓고 스페셜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몸치인 저지만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고 또 자세 교정도 좀 필요하고 제가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쭈그리고 점점 노화는 되어가면서 몸이 구부러지는 느낌? 그래서 다이어트 겸 자세 교정을 위해서 라인 댄스를 배워보자 라고 했습니다. 지금 3번,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강의를 받았고요.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건 차차차입니다. 이게 과연 음악에 맞춰서 댄스라게 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 과정,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제가 라인 댄스를 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배님한테 우선 먼저 배워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라인 댄스 쳐보시죠. 감사합니다.